하와이 한인 회장 선거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성갑 위원장을 정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한인 회장 선거. 한인 회장 선거가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갑 선거관리위원장은 개인적인 구상이라는 전제하에 이번 선거를 4월 말경이나 5월 초에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등록제를 도입해 투표 당일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제23대 한인회장 선거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서 동부사회 투표 관계를 좀 변화시켜서 전자투표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인사회의 모든 면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성갑 위원장은 투표를 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스테이트 아이디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투표를 마친 뒤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번 선거 자료를 검토해 투표자가 100명 미만인 투표소는 이번에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투표소 축소가 예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서성갑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저 제23대 한회장 선거 관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또 나아가서 공정하게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을 지키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성갑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하고 다음 달 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성갑 선거관리위원장의 말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한인회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길 한인사회와 함께 기대해 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